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취 주사를 맞고 혼수 상태에 접어든 서양의학의 한 단면의 이미지입니다. 이번 40번째 이야기는 질병 치료의 허와실, 내가 만든 병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약을 전혀 먹지 않고 4일 만에 완치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 놓으시면 쉽게 다음 강의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만든 병 어떻게 고칠 것인가? 첫째, 동양의학. 두 번째, 서양의학. 세 번째, 대체의학. 네 번째, 염증을 빼내는 혈류 손따기, 제3의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지금 이미지가 이제 체온이 정상이다 하면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찍 카톡이 왔습니다. 이 캡처 사진은 오미크론 확진자 65세의 할머니가 해열제나 약을 전혀 쓰지 않고 오직 혈류 손따기만 가지고 4일 만에 완치하는 과정까지 뒷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양의학은 인체를 소우주로 보면서 몸의 전체적인 유기적인 진단과 치료를 하게 되어 있죠. 흔히 경혈증 을 이용해서 침을 놓거나 뜸을 떠거나 혹은 탕제를 먹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은 질병을 외부의 반응에 따른 적응의 변화로 생각하고 보통 맥을 짚거나 혈색 혹은 문진 등을 통해서 진단하고 치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체의 모든 부위의 정상과 병세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원인 치료를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인 정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광범위한 범위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치료 기간도 아주 깁니다. 그래서 한의학은 병의 원인인 나쁜 기운을 치료하는 치료에서 자가 면역 즉 자연 치유 기능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인체 내부의 모든 유기적인 체계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외부 환경 혹은 신체의 조화, 통일성을 중요시하면서 치료하는 학문이 동양의학, 한의학이죠. 그런데 이 항제, 그 한약은 거의 대부분 잡탕약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간 기능을 저하를 시켜서 자칫하면 체내 염증, 이런 건 전혀 빼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서양의학입니다. 서양의학은 감염병이죠. 감염병을 치료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물론 째고 깁고 끼우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엄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출발점은 페니실린으로부터 출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병의 증상을 감염 원이 무엇인가 하는 원인을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정상을 약이나 주사제로 완화하고 치료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즉, 정상이 나타나야 병의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 정상이 없으면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다양한 수많은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완치라는 게 없습니다. 왜? 원인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외에는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생겨서 변질된 유전자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이렇게 분석적인 서양의학은 질병 치료에서도 몸을 분리하고 분석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약학, 의학을 분리해야 해서 돈이 되는, 돈벌이가 되는 연구에만 몰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체내 염증이 왜 생겨나서 질병이 생겨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약재는 염증을 녹여서 몸 전체에 고루 퍼지게 하여서 수많은 장애인을 만들어내고 후유증 환자를 양상하는 의학입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은 영원한 실험과정, 임상 실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은 지체장애나 만성병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약물의 남용으로 내성을 가진 슈퍼바이러스나 균이 생겨나는 이런 사태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의 과잉치료는 면역력을 점점 더 저하시켜서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들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가 뭐냐? 유전자 구조가 잘못되어서 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질병, 몸 안에 균형이 깨어지면서 염증이 많아지면서 염증 속에 있는 유전자 구조가 잘못되거나 변형을 일으킨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는 겁니다. 자, 한의학, 대체의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뭐 숙점도 있을 수 있겠고 침술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적혈구, 적혈구는 철분이니까 자석의 움직이죠. 혹은 이렇게 추나요법, 끼우고 당기고 늘리는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침술, 한약, 사상, 체질, 뭐 숙점, 온열치료, 기치료, 물리치료, 운동, 한정, 사열치료, 청열, 수지침, 자석, 추나요법 등등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침술은 뭐냐? 은침이죠. 은은 전기가 잘 통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즉 음양의 전기를 통하게 해서 혈류를 개설시키는 치료법인데 치료 효과는 있지만 단점은 염증을 빼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질병의 원인이 염증인데 염증을 빼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화상치료, 화상치료에는 그 수많은 침을 찌르면 그 침 찌른 그 부위의 염증이 피부 밖으로 빠져나와서 의외로 효과가 높은 게 이 화상침술입니다. 두 번째 한약치료예요. 동물이나 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분을 우려내서 뭐 태우고 혹은 말려서 먹거나 바르거나 마시는 것들이죠. 이 한약 치료 중에서 고약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죠. 즉 피부를 괴사시켜서 괴사시키면 그 주위에는 염증이 괴사된 피부 쪽에 전부 모이니까 질병이 치료되는 방법이에요. 즉 숙점하고 그 효과가 유사하죠. 문제는 뭐냐? 탕제, 한약의 탕제에 들어간 성분들이 너무 많이 잡탕하고 많이 넣어서 간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오히려 효능보다는 부작용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약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는 사상체질의학. 이재마가 창안한 방법이죠. 사람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구분하는데 이 네 가지 분류된 것을 오장육부와 상호 연결시켜서 뭐 태양인은 폐가 크고 간이 작고 뭐 태음인은 간이 크고 폐가 작고 이런 식으로 구분한 다음에 그것을 음식과 연결시켜서 탕제로 처방하는 치료법이죠. 한때 유행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가 숙점 치료입니다. 지금 이건 아주 고강도로 지금 숙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을 붙여서 속에 불을 지핀
집히면 주위에 있는 염증이 이렇게 몰려오죠. 몰려오면 뭐냐? 요 부분만 괴사가 되고 나머지 부위를 살려낼 수 있는 치료법이죠. 즉 숙이 타는 열기로 그 고름을 모아서 염증의 핵을 만들어서 몸 밖으로 빼내려고 하는 인체의 자연 치유 시스템을 살려주는 겁니다. 이 고약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는데 문제는 피부가 괴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효험은 높으나 피부가 상할 수가 있습니다. 온열치료, 즉 열을 가하는 치료죠. 왜? 질병은 저체온, 열이 없는 부위예요. 그런데 그 질병이 있는 부위에 조직에 열을 가하면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모세혈관이 확장되면 염증이 더 많은 이동이 있겠죠. 그런데 염증을 제한적으로 모으게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치유는 되기 힘들죠. 그리고 많은 고온, 열을 가하면 그동안 평소 나타나지 않았던 부위에 통증이 다시 나타날 수 있고 새로운 질병이 내 몸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온열치료입니다. 기치료. 사람마다 각기 다른 기운이 있죠. 그 기운을 손으로 모아서 질병이 발생한 상대에게 양자의 기운을 보내는 치료법이에요. 이 인간이 가진 이 기는 지구 반대편까지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운이 있는데 이 기를 잘만 활용하면은 상대방의 어느 정도의 혈류의 기운을 도와서 질병을 치유할 수도 있는데 효험이 비교적 낮은 게 흠입니다. 그다음 물리치료입니다. 열이나 얼음, 공기, 광선, 전기, 전자기파, 초음파 혹은 기계적인 힘, 중력 등을 이용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조직을 치유하는 것이죠. 즉 신체의 움직임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특정한 목적의 치료 허가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이 재활 중심 쪽이 물리치료가 많죠. 여기도 문제는 이 체내 염증을 이동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질병의 근원인 염증을 빼낼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운동치료. 왜? 운동을 해서 움직이면 206개의 뼈와 600여 개의 모든 근육을 쓸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뭐냐? 혈류가 왕성해지면서 체내 노폐물을 이동하거나 혹은 더 멀리 보낼 수 있죠. 그런데 질병 증세가 심한 경우에 질병의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운동을 하면 그 부위에 염증이 더 많이 생겨서 더 아플 수도 있고 질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운동 치료 중에 제일 좋은 게 이때 맨발로 운동하는 거예요. 맨발로 황토끼를 걸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적체된 플러스이온, 양이온이 생겨서 혈전을 막는데 그 혈전을 쉽게 양이온을 발바닥으로 빼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려면 맨발로 황토끼를 걷는 것이 가장 좋은 운동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증 치료. 즉 뜨거운 온천 혹은 온열, 그다음에 습도, 수증기 이런 것을 이용해서 혈류를 개선하는 치료 방법이죠. 그다음 열 번째가 사열 치료. 체내 양이온에 의해서 굳어진 혈전, 즉 의혈을 바늘로 찌르고 진공 캡을 이용해서 압력을 걸어서 빼내는 방법인데 나이가 60세 이후에는 이 방법을 많이 활용하면은 체내 혈액 부족으로 빈혈이 오고 혹은 엄청난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젊은 시기에 국수적인 치료법에는 사혈 치료가 제법 효과적입니다. 그다음 수지침 많이 하죠. 아주 짧은 침을 이용해서 손바닥이나 손등, 발에 있는 345개의 자극점, 경혈점을 침으로 찔러서 거기에 이제 전기를 통하게 해서 하는 방법이죠.
이것도 이 반응점에 의해서 자극을 주어서 정세는 조금씩 호전시킬 수 있으나 체내 염증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 효과는 비교적 낮은 편이죠. 그 다음 자성요법이에요. 왜 우리 몸에 피, 적혈구가 철이죠. 철분이니까 이 자석을 이동시키면 자석을 갖다 대면은 찌들어붙어 있던 철분, 혈전이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고 잘 활용하면 또 혈액순환도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는데 이건 역시 체내 염증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추나 혹은 지압요법.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모든 것이 작아지고 달라붙죠. 그래서 뼈를 늘리는 겁니다. 뭐 두둑치고 발도 당기고 우리 몸의 뼈는 늘리면 늘릴수록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근육이나 뼈의 조직을 이완시켜서 즉 늘려서 혈류를 개선하는 방법인데 이거 역시 혈전이나 염증은 제거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주장하는 제3의약입니다. 유일하게 몸속에 있는 체내 염증을 빼내는 유일한 재택, 집에서 하는 의술입니다. 그래서 염증 예방에서 치료까지 건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체내의 염증을 제거하는 의약입니다. 자, 이 방법으로 어떤 치료가 되는지 한번 하기 전에 자, 그럼 현대의학, 미래의학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의학이든 한의든 어떤 치료든 체내 염증만 빼내면 유전자 구조가 건강하게 바뀌고 모든 질병이 치료가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은 첫 번째, 피 속에 있는 죽은 백혈구 고름을 빼내고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백혈구의 면역세포를 배양해서 몸에 다시 주입하는 방법으로 면역 기능을 높이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죽은 적혈구, 120일이 되면 적혈구가 죽죠. 이 적혈구를 체혈해서 그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되살려서 배양한 다음에 체내에 다시 주입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면은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건강한 부위에 건강하지 않는 부위는 이미 죽었으니까 건강한 부위의 부위 정맥의 혈소판을 빼내서 배양해서 맞춤형 혈액을 공급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은 미래의학의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모든 의학은 질병의 근원인 체내 염증을 빼내는 방법은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내 염증을 제거하는 이 방법을 50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모순이 여실히 드러난 이번 보세요. 코로나19, 뭐 오미크론 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방백신 주사제를 맞았는데 이것은 전 세계인을 상대로 돈벌이만 누리면 장사꾼과 위정자들의 속았다는 느낌은 아마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실험과 진실을 왜곡하면서 다음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 게 현대의학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등 미래에 닥칠 어떤 바이러스든 이 호흡에 관련된 바이러스는 폐에 염증이 차여 죽기 때문에 폐에 차인 염증만 빼내면 죽지 않는 질병이에요. 자, 이번에 손따기로 이 오미크론을 확진 환자를 받았는데 확진을 받고 제게 전화가 와서 손따기를 시작해서 사흘 만에 완치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자는 65세의 여성이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고 제게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해열제 약은 전혀 먹지 않고
다선에서 완치한 카카오톡의 이야기를 캡처한 것입니다. 불과 지난주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현대의학의 무지함은 모른 채 병원에만 목숨을 의지하고 믿고 있다가 순수대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호흡기성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지금 죽고 있어요. 제 동영상 강의 3강, 13강, 23강 이 중에 어느 하나만 보고도 전부 다 호흡기성 바이러스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폐렴은 기본적으로 낫고 폐암까지 치료할 수 있는 비방들입니다. 폐암 환자들 미국 제1의 폐 전문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오죠. 뭐 수술대로가 또 몇 개월 안 되면 죽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 어르신도 거기 가서 수술받고 죽었죠. 그래서 이 하나뿐인 목숨을 스스로 집에서 재택치료해서 건강을 빠르게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화면을 캡처해서 올립니다. 이 글을 보시고 다스려본 후 나으셨다면 많은 댓글과 좋아요, 홍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혈류 손따기로 호흡기성 바이러스를 퇴치한 카톡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혈류 손따기로 오미크론 확진에서 완치까지 4일 만에 나왔습니다. 2022년 4월 4일 저녁에 이 친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걱정을 하면서 가족 전체가 다 확진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손따기를 해보세요. 지금 해일 때 약은 전혀 드시지 말고 제 강좌의 기적 23강 폐암 폐렴 완치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대로 혈류 손따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5일 새벽부터 카톡이 날라왔습니다. 자, 이 4월 5일 새벽에 온 게 현재 열이 38.4도랍니다. 그래서 제가 잘 견디세요. 그리고 손가락 여기저기서 막 농백혈이 막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 농백혈 염증이 나온 부분을 한 번 더 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이 오를 때는 더 방을 뜨겁게 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열을 올려서 최소한 거기서 한 시간 좀 지나면 쿨쿨 정신없이 잘 텐데 이때 노폐물을 더 많이 빼내면 좋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오후에 되니까 열이 이제 좀 내려왔다고 카톡으로 나왔어요. 열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잘 때 반드시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서 더 노폐물을 더 빼내세요. 최소 3일은 지나야 낫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덧붙였죠. 4월 6일자 온 겁니다. 자, 이제 체온은 좀 내렸어요. 체온은 내렸습니다. 4월 6일날 오후에 체온이 이제 36.8도 많이 내렸죠. 자, 다 빼내야 합니다. 몸속 노폐물이 다 빠질 때까지 더 빼셔야 됩니다. 이야기하니까 자기 딸도 확진되어서 냄새를 전혀 못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왜 못 느끼느냐. 몸 안에 노폐물을 청소하기 위해서 후각이고 모든 감각기관을 다 마비시키고 청소만 하기 때문에 냄새 맡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야기했죠.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낫고 부작용 없이 코로나가 다 나았으면
이 제목으로 유튜브 제목은 대박 날 것 같다 하고서 이제 예윤 이야기까지 재개했습니다. 그 저는 또 한 번 더 붙였습니다. 제발 좀 띄어쓰기 좀 하세요. 뭐 띄어쓰기 좀 해서 예? 이 카톡 자료를 보내면 보는 사람이 편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이제 3일차입니다. 예, 또 역시 아침부터 카톡이 날라왔어요. 새벽 3시쯤에 왼쪽 가슴 통증이 좀 있고 찌릿찌릿하게 잠깐 지나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 그러면 맥박을 한번 체크해보세요. 또 띄어쓰기 좀 해서 읽기 쉽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맥박이 어젯밤에 85회 뛰었답니다. 원래 이 친구가 심장병이 좀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폐렴 23강 이 강의 듣고 손따기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코로나 확진에서 나을 수 있다. 나는 글을 하면 남기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그 해제되면 완전히 낫고 나면 남길게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 이제 막 몸속에 가래 염증을 빼내 폐 안에 염증을 빼내려고 막 기침나면서 가래에서 뭐 덩어리 누운 애기 나온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자기가 폐가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몸 안에 있는 염증 독은 빠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약은 전혀 먹지 말고 가래, 객담, 누런 점액질을 다 빼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폐에 빠지는 것이니까 걱정하다 많은 이야기했습니다. 예, 열이 이제 완전히 내리지 않고 아직도 36.9, 30.3 오락가락하죠. 예, 오락가락 하다가 일이 완전히 내립니다. 예, 완전히 최소한 나으려면 일주일은 지나야 됩니다. 라는 제가 키키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일째 되는 날이에요. 4일째 되는 4월 8일이죠. 이 새벽까지 또 전화 왔습니다. 어? 맥박이 36.5 정상입니다. 라고 카톡이 왔어요. 근데 왜 체온만 체크하고 맥박은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82회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왜 지난번에 85회 나왔으니까 82회 정도 나올 거란 예상을 제거하고 82회 정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카톡을 날렸더만 맥박을 짚어보고 예, 맥박은 82번 나오기도 하고 한 번 더 재니까 83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의사는 85도 정상이라고 하면서 너무 낮은 게 아닌가 하는 걱정 섞인 이야기를 보내왔죠. 자, 이제 정상에 가까워집니다. 심장병이 이 차에 함께 고쳐지려면 80까지 맥박수가 내려오면은 오미크론이 완전히 확진해서 완치된 것입니다. 하고 제가 축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맙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격리 해제가 24일 월요일 정도가 해제가 된다고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4월 8일 아침에 이제 오미크론이 완전히 완치된 친구의 카톡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가 이치에 맞고 타당하다면 구독을 눌러놓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41번째 이야기는 건강한 어린이의 육아법. 왜 우리나라에는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없을까? 즉 내 아이를 지혜와 지능을 겸비한 건강한 자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까 오미크론 확진자가 4일 만에 약이나 주사를 전혀 먹지 않고 맞지 않고 손따기만 해서 완치한 사례 보셨을 겁니다. 널리 알려서 더 이상 죽어가는 어른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